조석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만리포 해수욕장 등대 앞쪽에 있는 데크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마다 요가를 하는데 지금 아침 대략 7시 10분, 20분 정도 됐는데 만조 상황입니다. 보름살이이고 만조 상황이기 때문에 물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전 목요일에 찍은 영상을 보면 아마도 그때 찍은 영상은 아침 시간에 거의 간조일 겁니다. 7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 50분씩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7일 정도면 6시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6시간이면은 물이 가득 들어왔다가 물이 완전히 빠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를 두 번 반복하게 됩니다. 사리 때는 대략 6m 정도의 고조차가 있고 조금 때는 3m 정도의 고조차가 있는데 사리 때 6m 고조차라면 대략 1시간에 1m 정도씩 빠지고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량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m의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사리 때의 조류는 아주 빠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 때는 3m이기 때문에 1시간에 대략 50cm 정도 빠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때 수상활동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안전하고 바다의 조류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위험요소가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석현상을 잘 이해해야 바다 활동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석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봤습니다. 나중에 블로그에 글로 다시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